네, 골프존 뉴딘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새로운 종목을 자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추세를 돌리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6.79% 오르고 있는 골프존 뉴딘 홀딩스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이라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스크린 골프 사업하면 우리 골프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되고 있고 또 골프존이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 골프 유통 사업에 골프존 리테일, 골프장 운영, 골프존 카운티 등의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골프 시뮬레이션 소모품 판매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 광고 스크린 골프 가맹점 사업하는 기업이죠.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실적 개선에 따라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법으로 인식되는 관계회사 골프존하고 골프존 카운티 등의 실적 호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종속회사 같은 경우가 뭐 골프장 매각, 실적 개선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골프존 뉴딘 홀딩스 지금 현재 7.12% 급등하면서 6,470만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쪽 관련된 섹터들 좀 매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골프존은 뉴딘 홀딩스의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봉을 한번 보면. 자, 그동안에 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보시면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예쁘게 연봉상으로 양봉을 좀 만들어주면서 올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한데 또 위로 치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캔들을 우리가 항상 월봉 차트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로나19가 사실 국내 스크린 골프 수요는 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해외 골프 여행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원 제한이 있는데 스크린 골프는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 그렇죠. 한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동이라고 재조명돼서 20, 30대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회사 골프존 카운티가 국내 가장 많은 골프 코스 운영하는 기업이고 또 공격적인 투자로 해서 골프장 추가 인수에 대해서도 전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 점유율 60%에 육박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이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네. 한번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작년에 1650원부터 7400원까지 좀 강하게 달린 모습, 이때 좀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기간이 길었어요. 작년 8월부터 좀 쉰 기간이 오래됐는데 지금 최근에 기관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이제 장대봉으로 세워주는 모습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이번에 한 7,000원 이상 한번 돌파가 되면 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서는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는 한 6,400원 초반권이면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께서는 시간이 없어서 라운딩 못 가시죠? 그렇죠? 네. 저는 주식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크린 골프도 아마 못 가실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골프존 뉴딘 홀딩스 선정해 주셨습니다.